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믿음의 모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1차적 아이롱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 어제 염색을 하셨대요. 어제. 그래서 좀 많이 손상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우리 피카에 펌제를 가지고 쉽게 연화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두 펌프 넣었어요. 이번엔 모발이 짧잖아요. 그래서 어제 염색을 하셨는데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해보니까 경화 풀어주고 뭐 이물질도 제거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머리 데미지가 손상이 좀 심해요. 그래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카의 장점은 뭐예요? 네, 전처리가 없어요. 네, 쉽게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C3로 도포를 했는데 지금 머리가 노글노글해요. 그래도 저는 C3로 했어요. 그리고 또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연화 할 때 또 볼게요.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이제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이렇게 조금 노글노글해요. 그래서 C3로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짱짱해졌네요. 신기하게. 자, 이 상태에서 저는 C2 건강모 펌제를 쓸 거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C2로.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제가 노골노골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면서 짱짱해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제가 담수 연화까지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 레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머릿결이 굉장히 짱짱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피카로 해서 저희 단발머리에 맞는 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많이 뿌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13mm로 뿌리를 살리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16mm로 뿌리를 살릴게요. 네. 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22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볼륨을 빵빵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도 똑같아요. 자, 13mm로 뿌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6mm. 네. 되게 쉽죠? 네, 아이롱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mm에요. 22mm로.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자,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머리가 잘 빠져나와요. 슝슝슝슝. 네. 들어갔으면 이렇게 펼쳐서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도 자, 13mm로 뿌리 한번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우리가 고객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자, 22mm입니다. 네, 잡으시고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컬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네, 그냥 볼륨만. 근데 우리가 그냥 볼륨 매직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mm예요.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더블로 안 하고요. 그냥 16mm로만 와인딩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원장님들이 머리 펌을 하시면서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꼭 제가 이렇게 했다가 머만들 강사님 이렇게 쓰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한 개만, 더블이 아닌 한 개로만 16mm로 앞부분은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네. 자, 그래서 45도에서 뜸 한번 주시고요. 자, 빼신 다음에 다시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부분에 아이롱 끝난 거예요. 자, 옆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쪽에 후레트 부분에 제가 지금 다섯 개로 와인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든 포인트 먼저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에 잡으신 다음에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13mm예요. 네, 13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6mm, 네, 16mm로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는 제가 이 부분도 22mm로 먼저 와인딩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19mm로 할까, 이 부분만 22mm로 볼륨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판넬도 끝났다. 그 다음 판넬, 네. 13mm로 먼저 뿌리를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예요. 네. 16mm로 뿌리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제가 19mm로,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됐죠?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볼륨감이 생기면서 또 웨이브가 생기겠죠? 네.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저희 피카는 이렇게 더블로 뿌리를 살리기 때문에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16mm. 네. 자, 이번에는 19mm로 들어가겠습니다. 19mm예요. 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빼시면 되게 쉽죠? 네. 아이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도 마세요. 피카랑 하시면 굉장히 더 쉬워져요. 이렇게 잡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더블로 살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mm. 자, 16mm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잡으시고, 자, 19mm로, 자, 수분 조절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19mm예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아, 끝이 조금 더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판넬 넘어가요. 아, 이번에는 뿌리 안 살릴 거예요. 그냥,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그래서 빼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요. 이제부터는 어때요? 뿌리 살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냥 바로 와인딩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우측이에요. 지금 제가 원하는 부분에 아이롱은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우측 먼저 들어갈게요. 자, 피카네의 장점이 뭘까요? 아이롱이 길어요. 길어서, 자, 지금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디자인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판넬을 나눠야 되는데 피카 같은 경우에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잡아서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가 끝이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초씩. 네. 그래야 빠지질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판넬입니다.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잡으세요. 네, 잡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할게요. 어때요? 기니까 멋있죠? 네, 그러니까 와인딩이 아이롱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이제 아니죠. 네, 짧게 끝나죠. 네, 자, 여기. 자, 보시면 커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럴 때 그냥 2초씩. 네, 이렇게 천천히 2초씩. 왜? 끝뜸이 들어야 되니까. 네, 2초씩. 자, 2초씩. 안 빠지죠? 네. 자, 2초씩. 자, 2초씩. 자, 2초씩. 아직 요 끝이 있어요. 네, 2초씩. 여기 또 아직도 있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도. 자, 와우. 길죠? 네. 쫙 수분 조절 쫙 해주시고요. 네, 19mm. 저 지금 19mm로 와인딩 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자, 여기도 디스커넥션이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으니까 2초씩. 네, 2초씩. 2초씩. 네, 2초씩. 자, 이렇게 하면 끝이 하나도 안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보시면 아직 끝이 여기 있어요. 네, 아직도 올라오네요. 이제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네 번째 판넬로. 네 번째 판넬 들어갈게요. 자, 19mm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뿌리를, 네, 빗을 딱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죠. 약간의 어떤 디스커넥션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네, 2초씩 뜸을 들이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자. 네, 어때요? 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는 지금 4개의 펜날로 했어요. 근데 요거는 브렛나루는 제가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이렇게 첫 판 수분 조절 하시고요. 19mm로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끝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얘는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완전 건조 빠르죠?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 판넬 그대로. 네. 자, 이 상태에서 19mm 다 잡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어때요? 쭉 하고 타고 올라오죠? 네. 자, 천천히.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디스커넥션이 났네요. 자, 2초씩. 2초씩. 또 2초씩. 또 2초씩. 또 2초씩. 안 빠지죠? 네, 2초씩. 네. 2초씩. 아직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자, 2초씩. 또 2초씩. 네, 요 끝이 여기 아직도 있어요.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퍼져다 검도 됐어요. 자, 다음 판넬 넘어가요. 자, 세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트세요. 어때요? 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희 피카는 이렇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지금 19mm예요. 그 커트 하시다 보면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우리가 디자인이 되잖아요. 이럴 때 조금씩 뜸을 들이면서, 네. 이렇게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직도 끝이 있어요.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면 돼요. 기르니까 너무 편하죠? 예. 네 번째 판넬 넘어. 자, 네 번째 마지막 판넬도 보면 이렇게 앞쪽에서 뒤에 백포인트까지 이렇게 다 잡으셔도 돼요. 왜?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원장님들이 그냥 표현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어떻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네, 2초씩. 네. 그래도 빨라요. 왜? 아이롱이 기니까. 네. 이거는 피카만큼 자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3%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자, 제가, 완전 건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뿌리 볼륨을 줘야 되는 부분에는 뿌리가 많이 자랐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우리가 볼륨 매직보다는 조금 더 시컬 있는, 네, 볼륨 펌이 됐겠죠? 자, 이게 아이롱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피카랑,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모발도 가누시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녁에 염색을 하시고 왔던 모발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됐어요. 자, 피카의 펌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결도 개선이 되면서 스타일링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